예, 이제 몬테벨루나 제품을 리뷰를 해드립니다. 요 뒤쪽에 보면 이렇게 그 몬테벨루나 1996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1996년이 아마 나이키가 그 몬테벨루나 공장을 만든, 그러니까 만들었다고 해야 되는, 제가 알기로는 인수를 한 걸로 공장 어떤 하나를 잡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1996년이었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이 TM4 제품들은 96년에서 나온 그 이탈리아 버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몬테벨루나가 강조화도 되진 않았었어요. 그냥 메이드 인 이탈리아만 이렇게만 되어 있었었고, 뭐 이유는 뭐 당시에는 뭐 엄브로 스페셜리도 비롯하여 로또, 그 다음 디아도라 같은 뭐 이탈리아 브랜드들은 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였고, 쉽게 말하면 아디다스와 푸마만을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이 다 이탈리아에서 신발을 추가를 만들던 시절이어서, 나이키처럼 미국 베이스로 해서 이제 유럽에 근거가 없던 시절에 이탈리아에서 선수 지급용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완전한 커스터마이징이죠. 일반 대량 제품들은 뭐 차이나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만들면 되긴 하지만, 예, 그런 수요들, 그리고 이제 고품질 축구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됐던 단계였다, 이렇게 그 당시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몬테벨루나 제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나이키에서 이제 마지막 캥거루 가죽 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몬테벨루나 1996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MB라고 되어 있어요. 박스에는 MI라고 적혀 있어서 뭐가 다른데, 뭐 메이드 인 이탈리아인지 아니면 뭐 몬테벨루나 이탈리아인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간 박스는 그렇게 적혀 있고, 안쪽에 이제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각도에 느닷없이 출시가 됐죠. 원래 해외에서 출시가 된 지는 조금 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키 코리아가 뭔가 행정 미스가 있었는지 뭐야, 약간 제품이 갑자기 나왔고, 또 이게 아울렛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바깥 뒤집어졌죠. 아울렛에 AG가 나왔다 하는 정보들이 공유가 되면서 막 아울렛으로 몰려가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한 걸로. 전 어차피 뭐 이 크롬이 저기 뭐지 이렇게 처리가 된 이런 제품들 신지는 않으니까, 이게 관상용으로 그냥 수집용으로 하나 구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앞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이 제품은 이 가죽이 정말 극단적으로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캥거루 가죽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 그 명품 브랜드의 지갑이나 이런 거를 만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다른 일체의 코팅 같은 것들은 배제가 되어 있고, 그냥 마치 스웨이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지금 오퍼가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그거하고, 일반 거랑 다른 거는 일반 엘리트 버전 이렇게 보면 앞쪽에 이렇게 패드, 그 다음에 여기 뭐죠? 까칠까칠하게 되어 있는 텍스처 같은 무늬들도 들어가 있고, 뭐 블랙 버전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파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몬테벨루나 버전에서는 팟이 여기 가운데 인사이드에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차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발 내부 보면 이제 뭐 본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그 약간 스웨이드로 해야 되나? 하여간 뭐 스웨이드 타입으로 안쪽으로 좀 마감이 되어 있지만, 그 패드, 락다운 패드 같이 이렇게 두텁게 되어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엘리트 모델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거. 어쨌든 이 모델인 경우만 하더라도 뒤쪽에 나이키 스워시 로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천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캥거루 가죽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게 된 제품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다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었었고, 어퍼도 되게 단단한 홀드성을 갖도록 하는 가공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이 제품 자체로도 이제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아예 전체가 다 완벽하게 풀 캥거루로 되어 있는 버전이어서, 나이키에서 이제 특별히 그 TM4 9 제품을 새롭게 풀 캥거루 버전으로 만든 제품이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 일반 그 테크 뭐였죠, 그게 뭐 그런 게 있었죠. 시리즈가 테크팩이었나 뭐 하는 시리즈가 있어서 인조 가죽으로 된 모델들을 풀 캥거루로 만드는 테크크라프트인가 뭐 그런 소재가 시리즈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제품이 일환으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 국기가 몬테벨로나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TM4라고 까만색, 아, 파란색으로 이렇게 패치가 부착이 되어 있고, 아, 여기 밑에 바닥에는 지금 하이퍼 스테이빌리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저는 이제 이게 에이지이기 때문에, 예전에 구입했던 게 에이지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하이퍼, 이게 FG에 그렇게 되어 있었느냐 하는 거 기억이 잘 안 나고. 신발의 무게가 뭐 원래 TM4 되게 경량이죠. 그래서 경량인데 이것도 지금 사이드 이제 폼팟이라고 하려나, 이 팟 부분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어퍼의 지금 표면, 이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금 기존에 있는 엘리트 버전, 이때와 여기에 이 버전의 어퍼의 이 가죽 느낌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팟의 느낌도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서 메시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때는 구멍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텍스처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냥 여기는 이 점이 이렇게 텍스처, 텍스처가 이렇게 긁히듯이 만져주는 이런 형태에 비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구멍이 쭉 뚫려 있다 하는 점이 좀 다르고, 무게는 지금 여기는 AG라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비교를 하기 힘든데 지금 255 사이즈여서 정확히 180g이 나옵니다. 무게를 달아보면. 그래서 가죽 축구화로서 이제 뭐 그 풀캥거루로서 180g을 유지할 수 있는 무게다. 그러면 굉장히 가벼운 무게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